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인의 게임축제 윌러브 e스포츠 WCT 2011 한국대표 선발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던전앤 파이터 개인전 4강전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치열한 그 8강전 경기를 통해서 4명의 선수가 압축이 됐고, 아직까지도 그 대장전에 이어서 함께 그 동시로 누리는 한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를 준비할 텐데, 끝까지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될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원을 하고요, 월사이버게임즈가 주관, WCG 위원회가 주최, 온게임넷이 주간방송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WCG 2011이 준비한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퀴즈는 영어 문제네요. 그렇죠. WCG 2011 올해의 슬로건 We Love 이것입니다. 다음 중 이것에 들어가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물론 야구도 좋고 축구 좋고 테니스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네. 가장 현재 사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잠시 후에 약 30초 후에 성성 캐스터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 선수들도 옷에 입고 있고요. 네. 네, 금방 뭐 오늘은 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응모는 WCG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천원의 기적 8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060-700-1006번을 통해서 참가해 주시면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소중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던전 앤 파이터 개인전 4강전 경기 오늘 펼쳐질 텐데 어떻게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대진표를 통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명 남았습니다. 네, 원거리 캐릭터인 2명과 근거리 캐릭터 2명이 남았는데 최재형 선수와 박진혁 선수는 지금 최초의 스폰 팀인 팀 제닉스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그 힘을 제대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는 오전 3선승. 아, 결국 5개의 맵을 다 사용합니다. 네, 추격 선멸전과 5대4 시가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만나볼 경기는 개인전 경기 제1경기 최재형 선수와 김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엘마와 메카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게임축제 We Love eSports WCG 2011 한국대표 선발전 던전앤파이터 개인전 4강전 경기입니다. 자, 최재형 선수와 김성준 선수를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최재형 선수입니다. 네, 엘리멘털 마스터의 최고 공인 선수, 7차 덕파리그 개인전 우승자고요. 8강에서 이면준 선수와 2승 1패의 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쑥스러우면서 할 거 다 하는 최재형 선수입니다. 오늘 테나 메카닉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신감만큼의 성적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성준 선수, 셔츠에 그 정답이 적혀있는데 네. 자, 김성준 선수 역시 황인규 선수와 8강전에서 2승 아주 막강하게 올라왔는데 좀 얼굴 감싸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엘리멘털 마스터와의 대전이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는 메카닉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김성준 선수가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지 못 이긴다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엘리멘털 마스터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 3선승제의 경기 4강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엘리멘털 마스터 과연 이 벽을 메카닉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보겠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레드 좌측입니다. 엘마, 김성준 선수가 메카닉 우측 블록. 일단은 오전 3선승이라고 하면은 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메카닉과 엘리멘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엘리멘털 마스터가 그냥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아, 지금 현재 상황도 이렇거든요. 이 플루토. 네. 최재형 선수를 그 우승자의 반열을 들게 만든 이 플루토. 이것이 메카닉이 거친다! 예. 아, 이거 기습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템페스터라든지 아니면 로봇들이 최재형 선수의 프로스테드 한 방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괜찮죠? 자, 바이퍼 씨 지금 바이퍼 침대를 깔아줬는데요. 자, 다시 끼우고 이제 한 번 더 깔고 점프까지 가야죠. 이거 좋아요. 이 스페로 팩토리까지 연결됐습니다. 아, 스페로 팩토리는 금방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 데미지 준 것만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 김성준 체력 지금까지는 그 메카닉이 할 만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템페스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최재형 선수가 급선무가 되겠고요. 네. 지금 스탠딩 보정 상태를 받았기 때문에 스탠딩 상태에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강제 다운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플루토. 아, 왔다 갔다 하는 견제 때문에 김성준 선수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올라왔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죠. 분명히 한 번에 콤보를 제대로 넣었다고 해도 일단 메카닉 자체가 근접전에서 콤보를 띄워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최지영 선수는 30초마다 계속해서 위상 변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런 강한 자신감입니다. 김성준 선수 오늘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네. 떠올리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손 푸는 과정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경기 끝낸 이후 이제 2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과연 이 두 번째 사망의 탑은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그 주점에서 나올 만한 패턴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탑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좁기 때문에 플루토 저격이 더더욱 용이하고요. 지금 일부러 달려들죠? 야, 이런 식의 그 적극적인 움직임, 최정 선수. 그만큼 메카닉을 어쩌면 굉장히 얕은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격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얕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막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그 스킬 데미지가 5000에서 80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시면 템페스터도 한 번에 그대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템페스터를 보통 오랜 시간 뛰어놓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메카닉의 특성인데 그런 특성을 완전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특성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준 선수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일단 점프를 이용한 데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요. 지금 게틀링 건도 상당히 스킬 레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꽤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죠. 자, 지금 메카드롭 스페로 팩토리 실전. 자, 이제 저격을 한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재형 선수가 오! 이건 좋죠? 최재형 선수가 계속해서 칠링 패스를 깔아주고 프로스테드로 로봇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가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으면 데미지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빠른 차례 1승이 굉장히 필요한 메카닉 김성준 선수. 자, 현재까지는 김성준 선수의 차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최재형 선수가 플레임 스트라이크만 한번 제대로 성공을 시킨다면은 한 번의 콤보로 그대로 끝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오! 자, 떴나요? 아, 연결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템페스터는 바로 칠링 패스 한 방에 녹아버리고요. 아, 템페스터가 이렇게 허약하게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격투가 입장에선 질풍각에 공중밟기 두 번에 다시 스플렉스 잡아도 안 깨집니다. 그만큼 네. 템페스터의 내구력이 있는데 지금 칠링 패스가 뭐라고 한 방에 나갑니다. 그렇죠. 아, 저 이거 위험해요. 자, 구석에 몰렸을 때 자, 아, 패스. 이거 내려올 때 썸버스 한 방이거든요. 자, 아, 썸버스 그리고 올라가서 끝납니다. 아, 이런 식의 저 체력을 못 넘어가네요. 아, 일단은 화속성 데미지를 이용해서 저 칠링 패스를 빨리 부숴주는 것이 급선무긴 한데 최재형 선수가 방어력의 그 정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달려들어서 누적 데미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사실 최재형 선수 오늘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추격 선멸전 5대4는 보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3개의 세트에 끝낼 수 있을 만한 강한 자신감인데 정말 경기 내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과연 그 공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산입니다. 아, 김성준 선수 이번에 못 만들어내는 무슨 0대3 패배. 아,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그 개인전과 대장전에서 발군의 활약을 했었는데 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 김성준 선수의 플레이가 제가 오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만큼 김성준 선수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멘탈 마스터에 대한 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거든요, 체력이. 네. 지금 구석에 잠깐 몰렸는데 체력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메카닉이 상황이 안 좋으냐, 밸런스 상황이 안 좋으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저 지금 엘리멘탈 마스터에 대한 상성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그야말로 천정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자, 지금은 위상변화 한번 소모를 시켜놓고 바이퍼까지 끝까지. 바이퍼 침대로 끝까지 올려줘야 돼. 끝까지. 네. 계속해서. 아, 오늘. 예. 그나마도 이 침대도 바로 파괴됐고요. 네, 오늘 스톡을 포함한 김성준 선수의 콤보가 타율 자체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연습했을 때도 예전에 홈런들에서 뻥뻥 날렸는데 네. 오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구석에 스톡!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 자, 이번엔 최정 선수의 체력이 이번 움직임에 한 번에 깎였거든요. 자, 칠링 패스 주의해야죠. 칠링 패스. 칠링 패스 올렸고요. 플루토. 자, 이거 정상 변화. 자, 한 번 이겼네. 한 번. 아, 나이탈로지만 아직 닿지는 않고요. 아, 게틀링이 맞았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아슬 한 방 한 방 플루토. 자, 템페스터 템페스터를 한 번 뭔가 한번 해줘야죠. 되나? 아,
김성주! 야,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최재형 선수가 왼쪽 상단의 구석에서 너무 마음 놓고 있다가 메카 드롭에 연속으로 타격을 당했거든요. 네. 아, 김성주 선수의 이 끈질긴 접근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중반에 단 한 번의 연계기를 자신의 그 분위기로 연결시킨 데 성공한 김성준 선수 세 번째 세트 0대3 패배를 일단은 모면했습니다. 일단은 뭐 김성준 선수가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스킬 풀타임을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추격 선배전입니다. 세 번째 세트만에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김성준 기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나무밭 여기서의 펼쳐진 경기는 어떻게 될지 김성준 선수의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정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설산만큼이나 구성으로 한번 몰랐을 때 막을 수 있을 만한 느낌인데요. 자, 이 초반에 이거 데미지 너무 크죠? DC 세트까지 걸렸기 때문에 초반에 걸어놨던 버프가 2개 이상은 풀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동, 아, 이번엔 넘어왔는데, 하지만 최재형 선수에게도 데미지 같이 넣었습니다. 네, 최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띄운 후에 무리하게 콤보를 넣으려기보다는 단타 위주로 공격하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 로봇에 의해서 자신도 데미지를 입으니까요. 네. 김성 좀 살아나는데요? 자, 이제 붙어야죠. 자, 위상전하고 뒤쪽으로 빠져났습니다만 보이드를 튀고 앞으로 또다시 전진. 아, 이제는 메카 드롭과 다시 한번 스페로우 패초리까지의 타이밍을 김성준 선수가 버티면서 누적 데미지를 주려는 생각이고요. 네. 어차피 뉴탄을 이용한 견제 플레이는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좋습니다. 좋죠? 네. 야, 템페스터 좋죠? 네, 템페스터가 한 번에 나이트 할로우까지 수고를 시켰기 때문에요. 네. 자, 템페스터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김성준 선수가 지금 X축으로는 절대 접근을 안 하거든요. 플루소 때문에. 자, 이제 칠링 패스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는데! 자, 일단은 플레임 스트라이크도 피했고. 아, 완벽하게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선수의 체력도 얼마 없고요. 네, 킬링 패스 한 번에 이렇게 템페스터가 너무나도 무력하게 끝나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다시 한 번 오죠. 김성준. 이야, 이 최재형 선수가 너무 방심을 했네요. 분명히 지금 킬링 패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갔을 텐데 약간의 쿨타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방심을 했습니다. 자, 김성준 선수가 역시 세 번 세트. 아, 설산 수련장에서 분위기 만들어줬네요. 네. 추격 선별전까지 연달따라 했습니다. 그렇죠. 최재형 선수도 지금 얼굴이 약간씩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다판 승부거든요. 김성준 선수가 지금 2패 이후에 2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몰아서 그대로 가면 김성준 선수의 승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내고 두 개를 얻어낸 김성준. 그리고 두 개를 따고 두 개를 내준 바로 최재형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강 A조의 경기 5대4 시간전입니다. 자, 정해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 여기까지 생각만 했을 텐데요. 네, 일단은 플루토 저격을 계속해서 피하려는 김성준 선수의 움직임인데 이 가운데 오브젝트를 너무 빨리 제거를 해버렸다는 건 김성준 선수에게도 좋지 않죠. 그냥 살짝 뜬 이런 상황 초반에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썬버스터까지. 네, 썬버스터 한 번에 데미지가 4천씩 들어가죠. 네. 양쪽 보이드 던져주면서 포스터에다를 뜨림없이 던져주면서 또다시. 그리고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템페스터는 한 번에 제거가 됐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그 건물들이나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로막힌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거 들어가네요. 고각 슬라이딩 이후에 뛰어 오르는 움직임이 한번 들어갔어야 위상 변화라도 소모를 시키는데 지금 이거 몰리면 다시 플루토 저격이 들어오거든요. 자, 폭격기 일단 보내놓으면서 버리를 한번 띄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플레임 스트라이크로 제거를 하죠. 네. 어쨌거나 최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죠. 지금 누적 데미지도 꽤 준 상태에다가 어차피 저 롤링 썬더가 꺼지면 메카닉이 약한 타이밍이 다시 한번 돌아오니까요. 자, 이거 어떨까요? 정말 보이드 최재형 하단. 자, 김성준 선수의 한 방이 너무 단타로만 들어갑니다. 네. 자, 메카닉의 몰아침이 아직까지 다 자세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똑같이 유도 기능이 있는 랜드러너와 프로스트 헤드지만 프로스트 헤드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더 강하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메카도 거리를 두기는 양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1분 29초. 자, 김성준 선수 이제 칠링 패스 주의하면서 류탄으로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아, 이거죠. 로봇들이 가다가 중간에 저 최재형 선수의 스킬들에 힘을 못 쓰고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아무거나 던져도 맞으면 싹 사라지니까. 그렇죠. 아, 정말
뭐 평균 정말 하루살이 같은 메카닉들이거든요. 네, 자 이제 아 조금 더 왼쪽 구석으로 몰았어야 김성준 선수가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 거의 안쪽으로 액수이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네, 자 일단은 접근을 하기는 하지만 최정 선수가 지금 칠링 패스 쓸 타이밍 참아가면서 저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네, 자 남은 시간 52초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적 데미지 싸움으로 가면 최재형 선수가 이긴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재형 선수는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들어가려면 김성준 선수가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 템퍼스터가 시작을 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김성준의 공격이 위협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템퍼스터의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수가 워낙에 그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가 전폭을 날리는 그 궤도 자체를 완벽하게 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웬만해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 또다시 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최재원 현재 네. 18초입니다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 김성준이 돼야 돼요. 자 김성준 선수 정말 앞뒤 안 보고 지금은 그냥 달려야 돼요. 그냥 달려서 칠링 패스 한번 맞더라도 가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끝나요. 오른쪽 빨간색 네. 7 6 들어가면서 버프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 4 마지막인데 2 이야. 김성준 결국은 마지막 시간 뭐 어쩔 수 없는 돌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고 최재형 선수의 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 여유로 그리고 하지만 졌지만 김성준 선수가 두 경기를 잡아냈다는 건 정말 메카닉스에게는 희망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팀제닉스의 최재형 선수 아 제닉스의 팀전은 뭐 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만 개인전 경기를 일단 최재형 선수가 먼저 결승에 올라가면서 네. 팀의 그런 위상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멘탈 마스터의 최고봉 역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최재형 선수였네요. 자, 반면에 또 메카닉스는 MR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쉽게 패배했습니다만 김성준 역시 자신의 이를 따르게 했습니다. 저희는 3초를 말씀 듣고 오늘의 반 두 번째 경기 정상찬 선수와 박진혁 선수의 경기로 3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